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연출 이곤입니다. 극단지역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극단은 뭐 주로 국내 창작 초연 작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. 특히 최근에는 좀 고전을 리메이크하는데 방점을 찍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저희 공연은 이제 복수극 2부작으로 좀 기획이 됐고요. 주제적으로는 좀그 어떤 커다란 어떤 상실과 슬픔을 어떻게 애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고요. 그리고 그러한 그렇게 애도되지 못한 슬픔이 결국에는 애도하는 사람을 잠식하는 것. 바로 거기에 좀 주제적인 측면을 맞췄고요. 좀 형식적인 측면에는 어떤 몽타주 공연의 형식을 취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건의 스토리적인 어떤 전개보다는 어떤 마치 꿈과 같이 좀 장면들이 굉장히 어떤 비약과 연상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희 공연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셰익스피어 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살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건 좀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떤 셰익스피어의 대사가 갖는 이미지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, 아니면 그 이미지가 갖는 어떤 메타포, 즉 시적인 메타포와 정치적인 메타포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? 좀 거기에 좀 연출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연을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. 마치 관객들이 좀 약간 꿈과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구성이나 그러보다는 마치 우리가 꿈을 꿀때 장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생하게 좀 살아있듯이 그런 어떤 비역과 어떤 연상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장면 하나가 좀 굉장히 어떤 그런 몽타주적인 형식으로 좀 관객들이 좀 열어놓고 많이 생각하지 않고 봤으면 하는 게 저의 연출의 좀 바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르코 온라인 극장 연극 햄릿의 비극 많은 시청 바란다.